안녕하세요. 삐아콩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크로스백뜨기를 배워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이번 가방은 가을에 들고 다니기 아주 좋은 이런 컬러로 선택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가방은 패턴이 쉽기 때문에 사이즈를 크게 떠도 지루하지 않게 금방 뜰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짧은 뜨기와 한길 긴 뜨기를 이용해서 떴거든요. 그리고 가방끈은 이렇게 새우뜨기로 해서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가방끈 같은 경우 저는 이렇게 현물 안쪽에 이렇게 연결을 시켰는데요. 집에 이렇게 고리가 있으면 이런 걸로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가방 사이즈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가방 가로는 15cm가 나오고요. 세로는 20cm 되는 가방입니다. 그리고 이 가방에 사용한 실은 나이크 린넨 코튼이라는 실을 사용해 봤습니다. 이 실은 코튼 100%지만 이렇게 실이 아주 튼튼해서 가방뜨기 아주 좋은 실이랍니다. 그리고 이 실에서 추천하는 바늘 호수는 5호에서 7호인데 저는 7호 코바늘로 떴습니다. 그럼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매듭을 만들어 주세요. 매듭은 왼손에 뜨개 자세를 하고요. 요 팽팽한 쪽 실 뒤로 바늘 가져갑니다. 그리고 요 바늘을 앞쪽으로 당기면서 한 바퀴 돌려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실에 꼬인 부분이 나오죠? 이곳을 왼손으로 잡고 뒤에 있는 실 걸어와서 통과하고 조여주면 매듭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사슬을 뜨시는데요. 사슬은 5의 배수로 떠주시면 돼요. 저는 작게 뜰 거라 25코를 뜰 건데요. 여러분들은 30코, 35코 이렇게 5의 배수로 사슬뜨기를 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25코를 떠보겠습니다. 사슬은 뒤에 있는 실 걸어와서 통과, 뒤에 있는 실 걸어와서 통과, 3개, 4개, 5개 쭉 떠보겠습니다. 이렇게 25코의 사슬이 다 떠졌으면 이번에는 짧은뜨기의 기둥코로 사슬 하나를 더 떠줍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단 올라가는 기둥코가 떠졌으면 이제 첫 번째 단을 뜰 건데요. 첫 번째 단에서는 사슬 25개를 삥 둘러서 양쪽으로 한 코씩을 떠줄 거예요. 해서 25코 양쪽으로 짧은뜨기를 뜨게 되면 50코가 되겠지요. 그럼 떠보겠습니다. 자, 요거 사슬 하나는 기둥코니까 요 코는 안 떠주는 거고요. 여기 25번째 코 요 코에 짧은뜨기 뜨는데 요렇게 V자 모양
위에 반 코에 바늘을 찌르고요. 실걸어 옵니다. 그리고 바늘에 실 두 줄 있을 때 뒤에 있는 실 걸어와서 통과 하고, 지금 첫 번째 짧은 뜨기가 터졌으니까 첫 번째 코에는 단수 링으로 표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V자 전체에 단수 링으로 표를 해 주시고요. 이렇게 첫 번째 코에 짧은 뜨기 안 날 뜬 상태였었지요. 그러면 두 번째 코, 두 번째 코도 이렇게 요 V자 중에 위에 반쪽 코에 바늘 넣고 실 걸어 옵니다. 그리고 바늘에 실 두 줄 있을 때 뒤에 있는 실 걸어와서 통과 짧은 뜨기. 다음 코도 V자 중에 위에 반 코에 바늘 넣고 실 걸어 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실 걸어와서 통과. 자, 다음 코도 V자 중에 위에 반 코에 바늘 넣고요. 뒤에 있는 실 걸어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실 걸어와서 통과. 짧은 뜨기를 뜨고 있습니다. 다음 코도 여기 V자 전체 중에 위에 반쪽에만 바늘 끼우고 실 걸어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실 걸어와서 두 줄 통과. 다음 코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짧은 뜨기.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짧은 뜨기를 쭉 떠서 떠오시는데요. 저는 마지막 한 코 남겨놓고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단 한쪽 면을 한 코에 하나씩 짧은 뜨기를 떠서 쭉 떠왔고요. 마지막 한 코 남겨놓고 왔거든요. 그러면 여기 마지막 한 코에도 V자 중에 위에 반쪽에 이렇게 바늘 끼우고 실 걸어옵니다. 그리고 바늘에 실 두 줄 있을 때 뒤에 있는 실 걸어와서 통과. 자, 마지막 코도 이렇게 짧은 뜨기 해서 지금 25코에 짧은 뜨기를 떴거든요. 그러면 요쪽 반대쪽에도 짧은 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쭉 떠서 25코를 또 떠줄 거예요. 그러면 떠보겠습니다. 금방 여기 마지막 떴던 요 코에도 하나를 더 떠줘야 되겠죠. 여기 반대쪽 거. 마지막 코에 바늘 넣고 실 걸어옵니다. 그리고 짧은 뜨기 해서 마지막 코에는 두 코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요 마지막 코 전 코 요 코 요 코 여기 맞은편에도 또 짧은 뜨기를 떠주시는데요. 요때는 요런 꼬리실들이 있으면 이렇게 숨기면서 떠주시면 돼요. 자, 요 코에도 이렇게 바늘 넣고 실 걸어오고요. 바늘에 실 두 줄 있을 때 통과. 자, 그리고 여기 요 코가 떠진 요 코에도. 자, 바늘 끼우고 실 걸어옵니다. 그리고 짧은 뜨기 요 코에도 여기 맞은편 요 코에 이렇게 바늘 넣고 실 걸어와서 짧은 뜨기. 자, 요 코에도 쭉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요 코에도 이렇게 코 몸통이 보이지요? 요 몸통이 모여있는 요 반대쪽. 여기에도 짧은 뜨기. 자, 이렇게 요 반대쪽에도 한 코에 하나씩을 쭉 떠서 떠오시고요. 저는 단수링이 걸려있는 요 코 전 코까지 떠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쪽 맞은편에도 한 코 하나씩 쭉 떠서 24코까지 떠갖고 왔거든요.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코가 떠졌던 요곳에도 하나를 더 떠서 25코가 되게 떠주셔야 돼요. 이제 찾기 어려우시면 이렇게 첫 번째 코에 몸통이 이렇게 일자처럼 되어 있죠. 요 일자처럼 되어 있는 요곳에 바늘을 이렇게 넣고 실 걸어와서 짧은 뜨기 해서 양쪽으로 25코씩 총 50코가 떠졌습니다. 이렇게 떠졌으면 이제 첫 번째 코에 빼뜨기를 해주세요. 자, 단수링을 빼주시고요. 여기 첫 번째 코 이곳에 이렇게 바늘 넣고 실 걸어와서 그대로 빼줍니다. 해서 첫 번째 단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단 올라가는 기둥코로 사슬 하나 떠주세요. 두 번째 단도 모든 코에 한 코에 하나씩 짧은 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떠보겠습니다. 사슬 하나로 기둥코 뜬 상태고요. 짧은 뜨기는 첫 코부터 뜨기 때문에 여기 빼뜨기 한 6코부터 떠주시면 돼요. 이곳에 바늘 넣고 실 걸어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실 걸어와서 통과 하고 여기 첫 번째 코에 또 표를 해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모든 코에 한 코에 하나씩이니까 다음 코도 요번엔 코머리 이렇게 전체에다 끼우시는 거예요. 실 걸어와서 짧은 뜨기 다음 코도 V자 코머리 전체에다가 바늘 넣고 실 걸어옵니다. 그리고 짧은 뜨기 다음 코도 V자 전체에 바늘 넣고 실 걸어옵니다. 그리고 두 줄 있을 때 통과 다음 코도 마찬가지입니다. V자 전체에 바늘 넣고 실 걸어와서 짧은 뜨기. 자, 다음 코도 실 걸어와서 짧은 뜨기. 자, 이렇게 두 번째 단도 모든 코에 한 코에 하나씩 짧은 뜨기를 떠서 쭉 떠오시고요. 쭉 다 뜨면 50코가 돼야 맞습니다. 50코까지 다 떠갖고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단도 다 떴거든요. 이쪽 뜨실 때 조금 당기면서 뜨셔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움푹 들어가게 이렇게 떠지는 게 맞거든요. 코너 뜨실 때 이렇게 떠주시고요. 그리고 다 이제 50코까지 떴는데 보니까 여기 한 코가 남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요. 아주 크게 한 코가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요 옆에 작은 것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첫코 표시된 이곳이 있고 여기서 이제 짧은뜨기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짧은뜨기 첫코 옆에 보시면 항상 기둥코가 하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빼뜨기 코가 있을 거예요. 요거는 빼뜨기 코라 안 떠주는 코거든요. 여기는 바닥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데 가방의 몸통에서는 여기가 이렇게 니은자처럼 보이거든요. 기둥코, 빼뜨기 코 이렇게 니은자는 짧은뜨기에서는 항상 안 떠줍니다. 여기는 이제 바닥면에 이렇게 코너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란히 있는 것처럼 보여서 요 코를 뜨게 되는데 요 코 뜨시면 안 돼요. 그러면 첫 코에 빼뜨기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약간 이쪽으로 좀 접어주세요. 접고 첫 코에 이렇게
끼우고 이렇게 당겨주셔요. 여기를 쭉 당겨서 빼뜨기.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움푹 되는데 가방은 이렇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단 올라가는 기둥크로 또 사슬 하나 올려줍니다. 여기도 사슬 하나를 뜨는 거 보니까 짧은 뜨기를 뜨겠지요. 세 번째 단도 모든 코에 짧은 뜨기 하나씩을 쭉 떠주시면 돼요. 여기도 첫 코 빼뜨기 했던 요 코부터 짧은 뜨기. 그리고 여기도 첫 코 표시를 해놓겠습니다. 코머리. 자, 첫 코 표시를 하고 여기도 모든 코에 짧은 뜨기 하나씩을 떠주세요. 자, 이렇게 코머리 전체에 바늘 넣고 실 걸어오고요. 바늘에 실도 줄 있을 때 통과 짧은 뜨기. 실 걸어와서 통과. 코머리에 바늘 넣고 실 걸어오고 다시 실 걸어와서 통과. 코머리에 바늘 넣고 실 걸어오고요. 뒤에 있는 실 걸어와서 통과. 자, 다음 코도 짧은 뜨기. 이렇게 세 번째 단도 모든 코에 한 코에 하나씩을 쭉 떠서 저는 떠올 거고요. 총 코수는 50코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떠갖고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단도 다 떠갖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50코까지 떠갖고 왔는데요. 여기도 첫 코를 보시고 여기 기둥코 그리고 빼뜨기 코 이렇게 니은자는 안 떠준다 그랬죠. 요 두 코 통과하시고 여기 첫 번째 코에 이제 빼뜨기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멀찌감치 가서 이때 좀 당겨야 되겠지요. 당기고 실 걸어옵니다. 그리고 빼뜨기 해서 세 번째 단이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네 번째 단 올라가는 기둥코를 뜰 건데요. 네 번째 단 기둥코는 사슬을 세 개를 떠주세요. 하나, 둘, 세 개. 이 사슬 세 개는 한 길긴 뜨기의 기둥코고요. 코수 하나가 됩니다. 해서 이 기둥코 세 번째 사슬에 단수 링으로 표를 해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긴 지금 한 코가 떠진 거거든요. 자, 이렇게 기둥코 다음에는 사슬 하나를 떠주세요. 요 사슬 하나는 옆으로 가는 사슬이고요. 해서 여기는 총 사슬이 4개가 됐는데 제가 세 번째 이렇게 표를 해 놓은 거예요. 그럼 네 번째 단은 어떻게 뜰 거냐면 요 기둥코가 있는 요 코 다음 코 옆 코에다가 한길긴뜨기 세 개를 떠줍니다. 한길긴뜨기는 바늘에 실 감고요. 옆 코에다 이렇게 실 걸어옵니다. 그러면 바늘에 실 한 줄, 두 줄, 세 줄이 걸리지요. 이 상태에서 뒤에 있는 실 걸어와서 앞에 두 줄 통과, 다시 뒤에 있는 실 걸어와서 나머지 두 줄 통과. 이렇게 한길긴뜨기가 떠졌습니다. 근데 여기다 세 개를 떠야 된다고 했으니까 두 개 더 떠보겠습니다. 자, 코머리에 실 걸어오고 뒤에 있는 실 걸어와서 두 줄 통과, 다시 뒤에 있는 실 걸어와서 두 줄 통과. 한길긴뜨기 두 개 떠졌습니다. 다시 바늘에 실 감고 같은 곳입니다.
같은 곳에 바늘 넣고 실걸어 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실걸어 와서 앞에 두 줄, 다시 뒤에 있는 실걸어 와서 나머지 두 줄. 자, 이렇게 보시면 처음에 한길긴뜨기와 같은 기둥코와 옆으로 가는 사슬 하나, 그리고 옆코에 한길긴뜨기 세 개를 떴지요. 자, 이렇게 떠졌으면 이번에는 한 코, 두 코, 세 코를 건너가고 요 네 번째 코, 요 네 번째 코에다 한길긴뜨기 하나 떠줍니다. 자, 하나, 둘, 세 개 건너가고 네 번째 코에 실 걸어오고 바늘에 실 세 줄 있을 때 뒤에 있는 실 걸어와서 두 줄 통과 다시 뒤에 있는 실 걸어와서 두 줄 통과 한길긴뜨기 하나 이렇게 한길긴뜨기 하나 떠졌으면 옆으로 가는 사슬 하나 그리고 이제 옆코에 한길긴뜨기 세 개 떠주시면 돼요. 자, 옆코에 한길긴뜨기를 하나 두 개 세 개 자 이렇게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사슬 하나 옆코에 한길긴뜨기 세 개 이렇게 떠졌습니다. 이게 이제 한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요 한 세트 다음에는 한 코, 두 코, 세 코 건너가고 네 번째 코. 네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또 하나 떠줍니다. 또 세트 떠주시면 되겠지요.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세 개를 옆 코에다가. 두 개, 세 개, 그리고 또 세 코 건너가고 네 번째 코에 또 세트를 떠주시면 돼요. 하나, 둘, 세 개 건너가고 네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세 개를 옆 코에다가. 하나, 두 개, 세 개. 자, 이렇게. 이런 패턴으로 해서 저는 끝까지 다 떠갖고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번째 단 다 떠갖고 돌아왔습니다. 다 떴더니 여기 건너가는 코 하나, 둘, 세 개가 이렇게 남아야 맞습니다. 요 기둥코와 붙어 있는 요 코는 빼뜨기 코라 요 코는 안 세워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 코 남아있으면 여기 첫 번째 사슬 세 개에다가 제가 표를 해놨었지요. 이곳에다 이제 빼뜨기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약간 접어서 곳에 빼뜨기 해서 이제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네 번째 단이 떠졌으면 이제 다섯 번째 단 올라가는 기둥코로 또 사슬 세 개 떠줍니다. 하나, 둘, 세 개. 그리고 요 세 번째 사슬에 표를 해줍니다. 그리고 옆으로 가는 사슬 여기도 또 하나 떠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이렇게 이제 무늬가 있지요. 무늬가 있으니까 이제 뜨기가 아주 편하거든요. 요 사슬 세 개에 사슬 하나 해서 이제 이렇게 뜬 상태에서 이제 요거 한길긴뜨기 세 개에 요거를
어디에 뜰 거냐면 옆에 아까 사슬 하나 떴던 곳이지요. 아까 기둥코로 사슬 세 개하고 옆으로 가는 사슬 하나 이렇게 있는데 요 사슬 하나 뜬 곳 여기에다가 떠줄 거예요. 여기에 한길긴뜨기 세 개 떠줍니다. 자, 요곳에 하나, 두 개, 세 개. 보면 아까처럼 떠졌지요. 사슬 세 개, 옆으로 가는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세 개. 그리고 여기서 다음 한길긴뜨기는 또 어디에 뜰 거냐면 여기 한 코, 두 코, 세 코 통과하고 네 번째 한길긴뜨기 떠주는 건데요. 여기서 보시면 밑에서 한길긴뜨기 하나 떴던 그 코입니다. 여기에 한길긴뜨기를 하나 떠줍니다. 이렇게 하나. 그리고 사슬 하나. 그리고 이번에는 한길긴뜨기를 사슬 하나 떴던 곳에 한길긴뜨기 세 개 떠줍니다. 하나, 두 개, 세 개. 자, 이렇게. 이렇게 또 한 세트가 떠졌으면 밑에 한길긴뜨기 세 개 통과하고 요 한길긴뜨기 하나 떴던 요 코머리 여기에 또 한길긴뜨기 하나 떠주지요. 그리고 옆으로 가는 사슬 하나 그리고 여기 아까 사슬 하나 떴던 요곳에다 한길긴뜨기를 또 세 개 떠줍니다. 하나 두 개, 세 개. 자, 이렇게. 자, 다음에는 여기다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요 고랑에다 한길긴뜨기 세 개겠지요. 자, 이런 패턴으로 해서 다섯 번째 단도 다 떠갖고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섯 번째 단도 지금 끝부분까지 다 떠왔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단수링표한 여기 기둥코 사슬 세 번째 코에 빼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곳에 그대로 빼줍니다. 이렇게 해서 다섯 번째 단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섯 번째 단도 사슬 세 개를 떠주세요. 하나, 둘, 세 개. 해서 한길긴뜨기에 기둥코를 떠주고요. 사슬 세 번째 코에 이렇게 또 표를 해주세요. 그리고 사슬 또 하나 떠주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여기 기둥코 옆에 사슬 하나 뜬 곳에 한길긴뜨기 세 개 떠주세요. 하나, 두 개, 세 개. 그리고 여기 한길긴뜨기 세 개를 통과하고 한길긴뜨기 하나 뜬 요 코머리에다 다시 또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사슬 하나 그리고 옆에 사슬 하나 뜬 곳에 다시 또 한길긴뜨기 세 개 떠줍니다. 하나, 두 개,
세게 이렇게. 자, 그리고 다시 또 여기다 안개긴뜨기 하나 뜨면서 이제 이렇게 세트 또 떠주시면 되겠지요. 자, 이렇게. 자, 이런 패턴으로 해서 쭉 떠오시는데요. 저는 이렇게 미리 이렇게 떠놓은 가방이 있지요. 보니까 저는 무늬 있는 단에서 이제 13단을 떴네요. 13단까지 해서 다 떠갖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가방 사이즈에 맞게 단을 떠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 떠서 만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처음 단부터는 16번째 단이고요. 무늬 단에서는 13번째 단까지 이렇게 떠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첫 번째 코에 빼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길긴뜨기 3개 통과하고 여기지요. 자, 첫 번째 코에 빼뜨기. 그리고 17번째 단을 올라가는 기둥코 하나 떠줍니다. 사슬 하나. 이 사슬 하나는 짧은 뜨기의 기둥코고요. 이번 단에서는 짧은 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떠줄 거예요. 그러면 지금 금방 빼뜨기 한 요 코에도 짧은 뜨기 하나 하고 여기에 단수링을 또 표해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다음 코는 짧은 뜨기를 떠야 되는데 여기 기둥코 떴던 코와 한길긴뜨기 3개 사이에 사슬 하나 뜬 곳 있지요. 이곳에 바늘 풍덩 넣고 실걸어와서 짧은 뜨기. 다음 코는 그대로 한길긴뜨기 코머리에 떠주시면 돼요. 자, 한길긴뜨기 코머리에 짧은 뜨기 하나 2개, 3개, 옆에 한길긴뜨 하나 있는 곳, 여기까지 4개를 나란히 떠주시고요. 다음 코는 여기 사슬 하나 뜬 곳이지요. 사슬 하나 뜬 곳에도 짧은 뜨기 하나. 그리고 이번에는 이 한길긴뜨기 코머리 한 코에 하나씩 쭉 떠줍니다. 2개, 3개, 4개를 한 코에 하나씩 떠주시면 돼요. 여기 3개하고 여기 한길긴뜨기 하나까지.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 사슬 하나 뜬 곳, 이 고랑에다 짧은 뜨기 하나. 그리고 이번엔 한길긴뜨기 코머리에 짧은 뜨기 하나씩을 쭉 떠주세요. 한 코에 하나씩 4개를 뜨고요. 그리고 이번엔 고랑에다 뜨면 되지요. 자, 이렇게 짧은 뜨기. 자,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짧은 뜨기를 쭉 떠서 다 떠갖고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7번째 단 50코의 짧은 뜨기를 다 떠서 왔습니다. 그러고 봤더니 여기도 첫 번째 짧은 뜨기 코머리 옆에 보면 여기 기둥코 하나 빼뜨기 코 하나 이렇게 니은자 통과하시고 첫 번째 코에 빼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18번째 단도 짧은 뜨기 한 단을 더 뜰 거라 사슬 하나 기둥코 올려주시고요. 요 사슬 뜬 요 첫 번째 코부터 짧은 뜨기 떠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그리고 단수링을 또 표해줍니다.
그리고 여기도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쭉 떠주세요. 짧은뜨기 코머리, 짧은뜨기. 자, 이렇게. 자, 이렇게 18번째 단도 모든 코에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떠갖고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8번째 단도 끝까지 다 떠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빼뜨기 코와 기둥코 무시하시고 첫 번째 코에 빼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이곳에 이렇게 바늘 넣고 실 걸어와서 빼뜨기 해서 18번째 단까지 다 떴는데요. 여기서 짧은뜨기를 이제 더 뜨실 분들은 몇 단 더 떠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여기서 이제 한 단만 더 뜨고 마무리를 지을 거예요. 저는 여기서는 되돌아 짧은뜨기를 떠줄 건데요. 요 되돌아 짧은뜨기가 너무 어려우시면 되돌아 짧은뜨기 대신에 일반 짧은뜨기로 뜨셔도 됩니다. 그러면 되돌아 짧은뜨기 떠보겠습니다. 그동안의 짧은뜨기는 이렇게 앞쪽으로 진행을 했었지요. 되돌아 짧은뜨기는 이쪽 뒤쪽 방향으로 이제 뜨개가 떠질 거예요. 그러면 떠보겠습니다. 짧은뜨기니까 여기도 기둥코로 사슬 하나만 떠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요 기둥코 사슬 하나와 뒤에 바로 붙어 있는 요 빼뜨기 코, 요거는 또 안 떠줄 거예요. 이렇게 니은자는 안 떠주고 요 다음 코부터 이제 짧은뜨기를 뜰 건데요. 짧은뜨기를 이쪽 뒤쪽으로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실을 이렇게 걸어옵니다. 바늘에 실 두 줄 있을 때 뒤에 있는 실 걸어와서 통과. 자, 이렇게. 자, 다시 떠보겠습니다. 코머리 전체에 요 바늘을 이렇게 끼웁니다. 이렇게 끼우고 뒤에 있는 실을 이렇게 걸어옵니다. 그리고 바늘에 실 두 줄 있을 때 뒤에 있는 실 걸어와서 통과. 다시 떠보겠습니다. 자, 꼬머리에 바늘 끼우고 실 걸어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실 걸어와서 통과. 다시 머리에 바늘 끼우고 실 걸어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실 걸어와서 통과. 자, 다음 코도 머리에 바늘 끼우고 실 걸어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실 걸어와서 통과. 자, 다음 코도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이런 모양이 나오거든요. 자, 이렇게 한 바퀴를 다 돌아서 여기 마지막 코까지 이렇게 떠갖고 오세요. 저도 다 떠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9번째 단도 되돌아 짧은뜨기를 떠서 여기 마지막 코까지 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요 무늬까지 간격이 좀 있어서 여기서 저는 두 코를 더 떠주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코에도 하나 더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도 하나 둘 더 떠줄게요. 자,
자, 6호. 이렇게 짧은뜨기. 이렇게 몸통 있는 거. 자, 이렇게. 여기까지 떠주고 실을 잘라주세요. 길게 빼줍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돗바늘로 마무리를 지어볼게요. 이렇게. 자, 이 실끝이 어디로 갈 거냐면 한 코, 두 코 여기까지 이제 통과를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통과. 무늬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되지요? 그러면 이 실은 뒤쪽으로 가져갑니다. 뒤쪽으로 가져가고 실은 숨겨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가방 몸통이 다 떠졌습니다. 그러면 가방 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가방 끈을 새우뜨기로 떠볼 건데요. 먼저 매듭을 만들어 주세요. 매듭은 왼손에 이렇게 뜨개 자세를 하고요. 요 팽팽한 쪽 실 뒤로 바늘 가져가고요. 바늘을 한 바퀴 돌려주면 실에 꼬인 부분이 나오지요. 그러면 이곳을 왼손으로 잡고 뒤에 있는 실 걸어와서 통과하고 조여주면 매듭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상태에서 사슬 두 개를 떠주세요. 사슬은 뒤에 있는 실 걸어와서 통과, 뒤에 있는 실 걸어와서 통과. 자, 이렇게 사슬 두 개를 떴으면 이번에는 이 사슬 두 개 중에 첫 번째 사슬, 요거 통과, 요 첫 번째 코. V자 중에 위에 반코에 바늘 끼웁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실 걸어옵니다. 그리고 바늘에 실 두 줄 있을 때 뒤에 있는 실 걸어와서 통과. 짧은뜨기를 떴습니다. 이렇게 짧은뜨기를 뜬 다음에는 편물을 이렇게 돌려주세요. 현물을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V자 모양이 있지요. 이 V자 모양 밑에 실 한 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실에 이렇게 이쪽 방향에서 바늘을 이렇게 끼워주세요. 그리고 뒤에 있는 실을 이렇게 걸어옵니다. 걸어와서 두 줄을 모두 통과시킵니다. 그리고 편물을 여기도 이렇게 돌려줍니다.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V자 모양이 있죠. V자 모양 밑에 쪽에 아까는 실 한 줄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실 두 줄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 실 두 줄에 바늘을 이렇게 끼워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뒤에 있는 실을 걸어옵니다. 그리고 요 앞에 두 줄만 통과합니다. 그리고 바늘에 실 두 줄 있을 때 다시 뒤에 있는 실 걸어와서 두 줄을 통과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렇게 돌려보면 또 V자 모양이 이렇게 있죠. V자 모양 밑에는 실 두 줄이 또 이렇게 나란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실 두 줄에도 이쪽 방향에서 이렇게 끼워줍니다. 이렇게 끼우고 뒤에 있는 실을 걸어옵니다. 그래서 두 줄만 통과합니다. 이 두 줄만 통과. 그러면 또 바늘에 실 두 줄이 이렇게 남아있죠.
이때 뒤에 있는 실 걸어와서 두 줄 통과. 그리고 편물을 이렇게 또 돌려보면 이 V자 밑에 실 두 줄이 또 있고요. 그러면 이곳에 또 바늘을 이렇게 끼웁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실 걸어와서 또 두 줄만 통과. 그리고 바늘에 실 두 줄 있을 때 다시 한번 실 걸어와서 나머지 두 줄 통과. 그리고 다시 또 편물을 이렇게 돌려줍니다. 그러면 이 V자 밑에 실 두 줄이 또 있지요. 이 실 두 줄에 이렇게 바늘 끼웁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실 걸어와서 또 두 줄만 통과. 그리고 바늘에 실 두 줄 있을 때 뒤에 있는 실 걸어와서 두 줄 통과하고 편물을 또 이렇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V자 밑에 실 두 줄에 바늘 끼우고요. 실 걸어옵니다. 두 줄만 통과. 그리고 바늘에 실 두 줄 있을 때 다시 뒤에 있는 실 걸어와서 두 줄 통과. 자, 이렇게 계속 반복해 주시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실 걸어와서 두 줄 통과. 그리고 바늘에 실 두 줄 있을 때 실 걸어와서 또 두 줄 통과. 그리고 편물을 이렇게 돌려주시고. 그러면 이제 이런 모양이 나오거든요. 지금 이제 짧게 떠서 예쁜 모양이 아닌데 다 뜨면 아주 예쁜 모양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원하는 길이만큼 쭉 떠갖고 돌아오시면 됩니다. 저도 다 떠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새우뚜기로 해서 이제 끈을 다 떠갖고 왔습니다. 이제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이제 숄더로 뜨실 거면은 조금 짧게 뜨셔도 되고요. 크로스면은 이렇게 매보시고, 이제 키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몇 센치 떠오세요 이렇게는 안 하고 원하는 만큼 떠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자, 이렇게. 이렇게 이제 다 떠온 다음에 끝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사슬을 하나 뜨고요. 실은 이제 잘라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실은 이제 잘라주셔요. 실은 조금 여유 있게 잘라주시면 돼요. 이제 가방에 이 끈을 이제 달아줄 건데요. 끈을 이제 달아 볼게요. 자, 이렇게 실을 바늘에 끼워 줍니다. 그리고 편물을 이렇게 반듯하게 놔주세요. 반듯하게 돼 있으면은 여기 이쪽 방향에서 이 안에서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해서 이제 한쪽은 끈을 연결을 했는데요. 자, 이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이렇게 끈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또 바늘에
씨를 끼웁니다. 이쪽 맞은편에도 이렇게 달 부분을 정해 놓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크로스백이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번 패턴은 쉬운 패턴으로 준비했기 때문에 가방 사이즈를 좀 크게 하셔도 지루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렇게 가방끈은 또 새우뜨기로 해서 아주 튼튼하게 떠봤고요. 오늘도 함께 배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더 좋은 작품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